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50대 여성분, 남성분도 마찬가지고요. 연령에 맞는 이제 치료가 있습니다. 50대가 사실 제일 많이 오시는 연령층인데요. 50대 분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는 치료가 있습니다. 리프팅 치료입니다. 리프팅이라는 것은 피부가 노화 때문에 느슨해지면서 아래로 이제 쳐주는 느낌이죠. 이제 눈꺼풀을 보면은 눈꺼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눈이 좀 작아지고요. 눈 밑에 지방이 약간 돌출되거나 울퉁불퉁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리의 꺼짐,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거, M9이 이제 돌출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처짐 증상인데요. 리프팅 하면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게 초음파랑 고주파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치료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울세라를 이제 택하시는 주목적은 리프팅입니다. 얼굴이 처지고 피부가 두껍고 또 다른 치료, 일반적인 치료로 레이저로 잘 회복이 안 되는 분은 울세라가 최고입니다. 울세라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레이저가 이제 도달하기 아주 힘든 깊이까지 아주 집중해서 에너지를 이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잘 리프팅이 되는 것이죠. 피부가 그런데 얇은 분이 계십니다. 얇고 잔주름이 많고 모공이 넓은 분들, 피부 처짐이 같이 있는 분들은 고주파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울세라가 이제 리프팅이 아주 특화되어 있다면 고주파, 써마지 치료죠. 써마지 치료는 피부에 어느 정도 리프팅이 이르면서 피부결을 굉장히 곱게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잔주름이 많고 자글자글하다 그러죠. 줄이 잘 보이는 분들은 써마지를 치료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이제 보톡스 리프팅이 있는데요. 이 보톡스 리프팅은 얼굴 중앙을 리프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육에 이제 균형을 깨뜨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얼굴 라인 쪽하고 목 쪽에 저희가 치료를 집중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끌어올리는 힘하고 목에서 당기는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을 강화시키면 약한 쪽이 당겨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톡스를 이 턱선, 얼굴 라인, 그리고 목 쪽에 이제 주사를 잘 하게 되면 얼굴 중앙 쪽으로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라인만 보시면 보톡스가 제일 또 효과가 좋습니다. 50대 여성, 남성분은 리프팅을 권해드리고요. 초음파, 고주파, 그리고 보톡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연령층이 가장 필요한 리프팅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